씹을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9절, 26절, 30절입니다. 원래 19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절은 뺐고 말씀 구절을 선택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버린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버린 인생입니다. 신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4월달이 다 거의 중반에 이르렀는데 우리 1년 중에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그 신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그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2024년이 그냥 또 12월이 돼서 아, 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내 발에서 어떤 신을 벗어야 될지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또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 해결해 줄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은 사실 빈털터리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신앙은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요, 이런 신앙이. 또 힘듭니다. 또 무기력해요.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하는 건 말씀을 못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헤매고 혼란스러운 인생이 되고 나의 정체성, 나의 비전, 방향이 없어진 배처럼 나의 삶의 방향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치료 중에 표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국소로 해서 정말 암세포만 표적을 딱 삼아서 그것만 치료하고 죽이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아요. 안 좋은 세포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 치료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암덩어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 악한 죄의 세력들을 빛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파헤쳐서 꺼내는 수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영이 알고 그런 치료, 그러한 표적 치료가 시작되는 그러한 예배에는 그 사람이 못 오게 합니다. 심할 경우는 깊이 잠들어서 그 사람이 못 오게 하거나 방해를 받아서 그 예배는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세력은 가만히 내 속에 있어서 그 세력에 터치되지 않은 채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에베소서에서는 공격 무기가 없어요. 다 수비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다? 내 안에 진지, 악한 영의 진지, 죄의 그러한 벙커 이것들이 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죄의 암덩어리가 제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잠깐은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터치받고 수술받고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토요일에 말씀 한마디만 받아도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사실 해결됩니다. 2024년 뭐 12월까지 안 가도 오늘 당장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받고 다른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지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야 할 신들, 죄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정말 신발을 벗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말씀 받고 정말 변화되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의사에게 마음을 열어야겠죠. 환자복 벗으시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한 벗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말을 안 들어. 수술이 진행이 안 돼. 지금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수술 받으셔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 사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이유 없이 대적한 민족이 누가 있었냐, 아말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말렉은 영적인 상징으로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요.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이 명령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세력을 다 타협 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의 안에 너를 다시 공격할 수 있고 너를 무너뜨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쫙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 스토리가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 전에 사무엘상 그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전쟁에서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지거나 그들의 전략이, 그들의 전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전쟁에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나타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전쟁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것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오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 전쟁, 오늘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쟁의 선봉에 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사울의 상태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처음 구절, 9절이 이 사울의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울의 내면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여기서 보면 아각,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겠어요? 아각의, 이 아말렉의 왕이겠죠. 가장 멸해야 되는 대상, 아거강,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거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놨다. 근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지금 영적인 실체라는 거. 어떻다? 가장 값진 것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을 다 없애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남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적으로 값지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마음에 무엇이 팔려 있어요? 이기는 거죠. 무엇인가 업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 탈출물들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보여주고 해내는, 그것이 이 사울의 전쟁에서 목적이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전쟁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럼 뭘까요? 진멸이 목표예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긴 했어요. 값싼 것은 다, 그리고 멸했죠. 자, 이 뜻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 말씀만은 싫은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 말씀만은 즐겨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성 문제 걸린 사람은 그건, 그 문제만 빼고 다른 열심을 다해요. 자, 삼손이 블레셋 열심히 물리쳐요. 물리치긴 하죠. 그러나 그의 삶에 이성 문제, 안목의 정욕,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터치할 수가 없어요. 안 끊어져요. 자기 마음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핵심,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죠. 그것을 남겨두죠. 그것을 멸하지 않죠. 자,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탁 다쳐요. 안 움직여요. 부자 청년처럼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남겨두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해결되어야 될 게 뭐래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영생을 그 부자 청년은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몇만 조원을 거부하고 10원 하나 얻은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잠깐 누리기 원하는 그것 때문에, 10원 같은 것 때문에 몇만 조원을 완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의 이 점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을 멸하는 이 일은 누군 어떤 왕 이제 왕의 이 왕조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 특별히 왜 사울에게 이 아말렉 왕을 멸하는 것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멸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직분이 뭡니까? 왕이에요. 직분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은 어때요? 선봉에서 본을 보여야 되죠. 자기가 싫더라도 싸워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지금 하기 싫은데 싸우기 싫어도 해야 돼. 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 안에 그 진멸하게 싫어하는 마음도 거부해보고 죽여보고 이전 스타일대로 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생기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너 변화되기 위해서 주는 거야. 너 변화되라고.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사울에게 드러났습니까? 무엇이 남았어요?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나의 우상만이 진멸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마자 사울을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울을 영적으로 세웠던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 영적 아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내가 뭐 이렇게 말씀 혼자 읽다가 은혜 받았어. 유튜브 보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울의 영적 목자, 영적 아비인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람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후회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지정의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고 배반하면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배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근심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지금 상황을 모르잖아요.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 보신 거죠. 사무엘에게 그 상황을 보지 않은 사무엘에게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돕습니까?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참 사울 편에서 생각해보면 사울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아말렉이라는 그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지금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목자를 주시고 기도받게 하고 계시죠. 자신만 바꾸면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분과 영적 목자와 기도와 모든 것을 사실 세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메시지를 갖고 어땠을까요? 온 밤을 부르짖었다는 건 뭘까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긴장되고 참혹한 마음으로 자기가 세웠는데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켜서 기름 부었지만 영적 목자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그의 눈에 보여주시죠. 사울의 상태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전을 축하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을 가는 길에 이 갈멜에서 보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아가강과 양과 소와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과 또 뭐가 남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이 전쟁 후에 남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훈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금 무엇이 드러났냐면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서 이 사울이 세워놓은 이 기념비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사울의 지금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울의 이 잠깐 이 아말렉 전쟁에서 나온 단발성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울에게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전쟁 때마다 사울이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부득이하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데 너무너무 사울은 급급한 거예요. 뭔가 이루고 뭔가 보여주고 뭔가 해내는 이것을 너무 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전쟁에 이기는 거에 집착을 할까? 형제라서 그럴까? 왕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왕답지 않고 참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걸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사울에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이끄냐 비난했죠. 그런데 이 비난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 있었던 이 사울을 저평가하고 사울을 아주 열등하게 말하는 그 말을 잠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완승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걸 반대한 사람 나와서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전쟁에서 그가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런 암몬과의 전쟁 승리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이 전쟁을 이기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인정과 그 칭찬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사울 마음 깊은 곳에 이 전쟁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어떤 결핍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치면 더 많은 결핍과 상처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다윗은 이새 아버지가 이 왕의 기름 부심을 주는 그때에도 자기만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자기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정말 잘난 아들, 그 아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상처가 많았으면 사울보다 더 많이 상처가 많고 무시를 당했으면 다윗이 더 많이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상처 때문에 그 나의 어렸을 때 뭐 비교의식, 열등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엄청나게 그거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만 죽이면 나는 지금 빨리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빨리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울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미래가 더뎌지고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이 죄들을 포장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제가 고난 주간에 사실 굉장히 딥한 좀 마음에 뭐 그 전부터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뭔가 저의 나이나 어떤 JCM을 뭐 하고 또 JUC를 한 지 꽤 됐는데 사실 뭐 이때쯤이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낙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 나를 평가할 때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뭐 남긴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저희가 6시 반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새벽 미명 밤늦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새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낙담이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외로 저에게 그 학생 때 들려주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할 때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저에게 하셨던 말씀 같았던 현미야 너가 주님 위해서 뭔가 썸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너의 그냥 에브리띵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고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증명해 볼 것이 없어도 너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 오직 나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어도 그 자리를 너가 지킬 수 있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의 주님이 전부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제 마음에 결단했었고 그때 학생 때 저의 그 마음과 지금이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고백했던 그 시간 이후에 제가 굉장히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게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보여주고 또 그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신앙을 한다고 할 때 그 훈련의 골 또 신앙의 목적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목적에서 벗어난 이 사울을 정말 주님이 정말 후회하시고 정말 끝이었다면 말씀 주시지 않았겠죠. 그냥 끝.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을 보내시는 게 왜 보내십니까? 사울을 주님이 아직은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사울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사실 굉장한 핵심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막 주위에서 막 목자들은 막 마음이 막 급해요. 근데 그 본인은 그 말씀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막 받을 때 막 즐거워하면서 받아요. 오, 뭐 좋은 말씀이네. 지금 상태와 사태를 모르고 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전혀 모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전혀 자기의 상태를 인지를 못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야. 뭐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이 내가 무슨 사울이야. 항상 말씀드릴 때 난 다윗이죠. 다른 사람, 양떼, 뭐 나의 동역자, 그 사람들만 사울이지 나는 다윗이야.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의 소의 소리는 어찌 되임이까 아니라. 사무엘이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그럼 지금 들리는 거 뭡니까? 아주 정확하게 사울의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한지라 하는지라. 사울의 반응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가볍죠?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십니까?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사울이 그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걸 어떻게 뭐 진멸했잖아. 나 열심히 했잖아. 다른 거 헌신했.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한 사람이 빨라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울은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명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사울의 패턴은 어때요? 사람의 말을 엄청 귀담아 들어. 유튜브에서 하는 말,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 엄청 귀담아 들어서 막 실행해요.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긴다. 소감? 쓸 게 없죠. 소감? 안 쓰죠. 사람들의 말은 묵상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이 사울의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고 절대성이 없고 변명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득이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변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백성 탓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해결이 안 돼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매번 전쟁만 달랐지 문제 핵심 요소는 똑같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반응 때문에 사울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 진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근심이 돼서 사울이 돌이키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사울이 그때라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왔겠어요. 지금 어떤 기회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회개 기회를 탁 붙잡았어요. 사실 다윗과 사울이 제가 말씀 구절을 비교해보니까 사울이 책망받은 내용이나 다윗이 책망받은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표적치료 같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머 다윗과 사울이 비슷합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거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다윗만 아는 내용이에요. 몰래 우리아를 죽인 거는 다윗만 알아요. 요한만 알아요. 딱 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는 거. 너 이거 네가 그렇게 했잖아.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때 어때요? 다윗이 바로 엎드려집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인데 바로 엎드려진다. 아, 내가 왕의 체면에 지금 이걸 이걸 막 인정해?
인정하는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 숨기고 있던 죄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야 치게 했던 거, 가늠했던 거, 살인했던 거 다 드러냈어요. 와, 이 다윗이 문제투성인 사람이에요. 문제까지 숨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죄가, 저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울을 오늘 회개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할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붙들고 너 왜 그래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합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가리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아,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너가 세워졌을 때, 네가 무엇인가 잘할 때가 아니라, 네가 무엇인가 잃었을 때가 아니라, 네가 은혜로 자격 없음에도 내가 너를 세웠다. 즉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자격조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조건이 된 거죠. 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우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뭔가 잘하기 때문에, 은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착각한다는 거. 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날 세우셨지, 세울만 하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세워졌다. 너를 세운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을 때 내가 은혜로 세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그 대상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를 증명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느냐? 네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았냐? 지금 뭘 쫓아서 살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료하셨거늘. 전쟁을 통해서 사흘 안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결핍,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공정하십니다. 재판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는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의 대가는 잔인하고 큽니다. 왜? 그 죄가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나를 변질되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삶이,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회개 없이 직분은 오래되고 보여지는 일은 많이 하고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착각하기 딱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려라. 새로운 삶을 선택해라. 주님 살리고자 지금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핵심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버리지 못하는 거 지금 그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직면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줄 때 어때요? 그것이 사울에게는 기회예요. 오늘 본문은 다 제가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 읽지 않습니다. 왜?
사울의 반응이 블레셋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반복돼요. 변명하고 계속 다른 백성 탓하고 다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하고 계속 그 반응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터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울이 이때 이거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가왕 불러서 찍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 아가왕 좋은 거 다 그대로 살려준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울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에요? 아가왕. 다른 좋은 것들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버린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나 그렇게 말씀대로 안 할 건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버린 것이.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 아주 리얼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전쟁만 달라지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 또 주님이 전쟁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높임 받는 거야. 사울의 마음의 핵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진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뭔가 이렇게 아가왕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증명할 만한 걸 보여줘야 영향력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야망이 섞이게 될 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포기를 해봤던 사람이죠. 다윗이 광야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발적으로 포기를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청년회 때, 캠퍼스 때, 20대 때 자발적인 포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윗은 왜 롱런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20대 때 이런 포기를 해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이성친구?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사귀어볼 수 있어요. 저는 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시하는 사람 없어서 사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바보도 하고 결혼도 바보도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눈앞에 아예 갖다 줬습니다. 사울을 손만 들어서 손 안 들어도 아비새가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바로 한숨에 죽이겠습니다. 아비새는 장수였어요. 한 칼에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제가 꽂아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을 하죠.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내 미래에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선택이라도 다윗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걸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질질 끌려가면서 막 울면서 훈련받는 사람 얼마나 지금 보기 안 좋아요. 학생 때 그걸 훈련 안 받은 사람 막 졸업하고 나서도 매번 그 모습이에요. 자발적인 그런 선택을 주님 앞에 해본 적이 없어. 늘 받기만 했고 포기해본 적이 없어. 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이걸 경험해보자. 20대 후반, 30대, 40대 변질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가 롱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워지기 전에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사울은 훈련 받기 전에 세워서 하나님 훈련한 사람이에요.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될 우선 세워놓고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학생 때는 잘 훈련 못 받았어도 졸업해서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1학년 때 못 받았어도 2학년 때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왕이 돼. 훈련 받을 것을 안 받는 거죠. 거기서 성장은 멈추고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을 실제로 벗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훈련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러한 사울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윗과 같이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이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